앞접시 필요 없어. 밥 저기다 먹으면 될 것 같은데. 술 먹방이요? 저 술 먹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. 술 먹을 일이 없어서. 술 한잔 하고 싶다. 술 한잔 하실 코스님은 있나요? 나는 솔로 이제 술 데이트 편에 코스님 안 계신가요? 아니 술 얘기 하길래 밥 먹자. 아 너무 배고팠어. 11시에 밥 먹고 한 끼도 안 먹어갖고 너무 배고팠어. 야, 나 이거 갈비탕 진짜 맛있는 것 같다. 왜 이거 저거 베스트셀러예요, 갈비탕. 공공 갈비탕? 네. 맛있네. 고기도 실하다. 저 술 잘 먹어요. 아, 보쌈 지린다. 쌈이나 드세요. 상주 제가 먹을게요. 안 드셔도 돼요. 보쌈에다가 새우젓을 넣고 고추를 싹, 매느를 싹, 밥 살짝. 무말랭이는요? 무말랭이 건 좀 오바야. 이거 넣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까지만. 이렇게 해서 배추에다가. 맛있다. 맛있죠. 김치를 근데 이렇게 돌돌 말아놓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? 이거 이렇게 한 입 이렇게 더 먹으라는 거야? 그렇게 한 장을 빼면은 길게 나와요. 한 장을 빼다가? 예. 네. 어떻게? 이 잡아가지고 끝부분. 끝에가 어디고 여기? 여기죠. 이대로 이제 잡아가지고 빼면은 싸먹을 수 있잖아요. 이게 괜찮잖아요. 이걸 먹는 거예요. 너무 큰데 김치? 조금씩 먹으세요. 그렇게 주다 봐요.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여러분들. 근데 좀 자랐으면 좋겠다. 그걸 한 입에 드신다고요? 우와 맛있다고요? 파김치도 있어요 여기. 파김치
술 얘기를 많이 하지? 보쌈이랑 술이랑 많이 먹나? 그래 용룡이 고마워. 팬가입 코트 애완 아론. 막국수 어제 보니까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형님이. 했어요 그래. 막국수 별로 좋아하진 않아. 추가 안 했어. 나 근데 물막국수는 좋아해. 어. 물막국수. 어제 그 집에 물막국수 있던데. 비빔으로 시켰는데. 아 원형이구나. 그래. 형이 원래 오늘 약속만 아니었으면은 너랑 같이 바이크 타러 갔을 텐데 어제 고민을 했던 이유가 그 약속 때문에 아 바이크를 탈 수 있을까 했었는데. 다음에 타자 다음에. 내일? 내일 근데 너 일 나가지 않니? 상황 봐서 오픈톡에서 얘기하자. 응. 고맙다 원영아. 키가 190이야. 에? 키가 190. 키 존나 커. 밸런스가 너무 좋다. 김치 안 먹어봐야겠다. 아쉬운 게 알배추를 얼마 안 주네. 야채값, 야채값 비싸갖고. 그쵸, 추가를 해야 되니까. 기본으로 한 두세 개밖에 안 주네. 보쌈에는 얄배추인데 맞죠, 여러분들? 어 평화의 때 뭐 맞아 맞아. 아 너무 너무 많이 쌌다. 너무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너무 많이 쌌다. 저게 되네. 형님은 뭐 써요? 말을 못 써. 엑스라이트 헬멧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엑스라이트, 클라임, 크리오스, 홍진 그리고 웬만한 헬멧 다 있지. RI 빼고
이거 한 저기 얼마야? 쇼헤드 위스키 그거 하나에 검색해 보겠습니다. 야 이거 맛있다. 이거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그냥 냉동실에서 하나 꺼내갖고 바로 끓여갖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맞아요. 바로 괜찮겠네요. 배도 안 하고. 나는 갈비탕 이런 거 600g이거든요. 하나에? 3천 얼마라고 이게? 3,500원? 와, 졸라 싼데? 535 525 3,000 공공 갈비탕. 3,600원이네. 3,600원 꼴이네. 다섯 개 18,000원이니까. 하나 넣고 끓인 거야? 예. 네. 와, 진짜 개쩐다. 600g이 600g. 고기도 들어가 있다니까요. 큰 게. 아, 이거 회자네. 냉동이나 유통기한도 길어요. 이거 고기가 실하게 잘 들어있어. 아, 감기 빨리 낫고 싶다. 아, 지겨워. 아, 내일 병원 또 갈까 그냥? 가서 또 링겔 맞을까? 아, 개같네 진짜. 선생님한테 따져볼까? 아, 선생님 왜 자꾸 감기 안 떨어지냐고요? 그거는 윤태훈 씨가 에어컨을 계속 틀고 맨날 반팔 입고 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런 겁니다. 맞지? 그것도 맞지? 나 탄산 먹고 싶다. 사이다 있어요. 나랑드. 응. 이거 탑시를 다 먹었어요. 나랑드. 응, 나랑드. 탑시 오고 있기 때문에. 응. 와. 보쌈이랑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개든든하다. 아니 이거 중짠데. 응. 양이 많네. 아. 아, 이제 좀 살겠다. 다섯 개 32,000원이라고요? 뭐가? 갈비탕이요? 아닌데요? 맞잖아요. 18,000원. 하나에 3,600원 꼴 맞아요. 아, 갈비탕 괜찮다 그러니까 또 지금 다들 살라고 하는 거야? 쿠팡에서? 아, 이런 김치 사실 요즘 먹기 진짜 힘든 김치인데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먹을 수가 없네. 풀어놓고 예, 네, 한 장씩 딱. 원래는 좀 찢어서 먹잖아요. 한 줄씩 딱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어, 이미 됐다. 가지고 이제 보쌈 딱 김치에다 말아갖고. 밥이 조금 부족하다.
이따가 신라면 하나 끓여줘. 다 먹고. 제가 미어캣이 될 수밖에 없어요, 진짜로. 마법. 신라면 딱 먹으면 좋겠다. 그럼 안 좋은 건 뭔데요? 응? 좋은 건 신라면 먹는 거고 안 좋은 건 뭐예요? 안 좋은 거는 이대로 뭔가 약간 아쉬운 상태로 방송하는 거? 기왕 상 차려진 김에 신라면 먹어야지. 오케이, 물 올리러 가야겠다. 응. 형이 아쉬워지면 안 되지. 이거 할배야 여기다 해줘. 그냥 그릇 낭비하지 말고. 다 마셨어 이거. 응. 갖다가 비우고 거기다가 라면 딱 갖고 와. 아 맛있겠다. 너무 배고팠어. 밥 먹은 지 12시간이 넘었잖아. 배가 고플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어제 방송이 좋았던 점은 예측 불허한 상황. 성지합 창단이 망하고 어떻게 하지? 머릿속에 어떻게 하지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5,000개가 터지면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1,414개인가? 뭐 1,000몇백 개 터지고 또 터지고 해가지고 어제 만개 채웠지. 기분이가 좋았지. 원래 어제는 별풍선 못 받는 날인데. 조금 과식을 하고 있는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것보다는 더 다양하게 라면을 먹는 게 낫죠. 라면을 먹는 게 낫다. 근데 이 영양소로 따지면은 밥이 더 낫기는 하죠. 아니, 더 균형 있게 먹는 거죠. 나트륨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. 아니. 지금 딱 신라면 하나 딱 라면 신라면 딱 하나 삶아 먹으면 딱 좋겠다. 삶아 먹는다. 근데 제가 어제 사전적인 의미를 검색을 해봤어요. 끓이다랑 산다랑 같은 말인데 아니 타겟이 달려요. 단어가 주는 그 들어보세요. 느낌이 다르지. 액체는 끓이는 거고요. 예, 고체는 삶는 거예요. 그 라면이 어떻게 보면 고체지. 그렇죠. 라면은 삶다라는 표현이 맞죠. 라면 삶아 먹어야지. 근데 라면끼리 말아 이런 식으로 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. 근데 나는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삶아 먹는다고 얘기한 이유는 푹 익혀라. 푹 익힌다. 면을 푹 익혀가지고 약간 투명한 느낌 나게 퍼지는 것은 아니고 화력으로 라면을 좀 더 오랫동안 조져라. 한 12분 끓여라. 12분이면 없어져요. 그 면이. 말이야, 그 말. 그래서 삶으라고 하는 거야. 라면은 고아 먹는 느낌으로. 라면 12분. 남들보다 한 3배는 더 끓여야 돼. 그래야 이제 면이 난 딱 좋더라고. 12분 되면 면 우동면 돼요. 아니야. 딱 12분 끓이는 게 맞아. 나 지금 불 올린 아까 그 라면 이제 물 끓고 나서부터. 그래서 라면 다 넣고 그러고 나서 딱 나 12분 딱 놔두면은 딱 제대로 삶아진다는 거지. 일단 치울게요. 이거. 다 먹었어? 예. 네. 너무 아깝다 이거. 다 먹어버리지. 제가 형님 좀 먹을 테니까 형님이 좀 처리해 주시죠. 그리고 이따가 네. 라면을 먹을 테니까 라면에다가 먹는 김치를 이걸 먹으면 되겠다. 그지? 아니야 여기다가 나 밥 먹던 적 설거지 낭비하지 말고. 졸라 귀찮거든. 괜찮아요. 너 김치 먹을 거? 아니. 나 이따 라면 먹을 때 먹을게. 응. 다 먹어 이제.
아, 오늘까지만 방송하면 월요일 화요일 쉰다. 너무 좋다 여러분들. 저한테는 이제 오늘이 금요일 같은 날이에요. 쉴 때 뭐 할 거냐고? 일단은 용산 가려고. 바이크 타고 용산 가서 여름용 자켓 하나 입고 그거 하나 사고 사이즈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용산에 팔아요? 아 그 그 알파인 스타즈 거기 브랜드 꽤 좋아. 거기 거 메시 자켓 하나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바이크 타고 좀 놀러 다녀야지. 형 자켓이 너무 많아요. 많지? 좀 갖다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안 입는 것들. 바이크 자켓만 해도 한 과장 더해서 15벌 되는 것 같은데. 진짜 갖다 팔아야지. 알파인스타 갈라 그랬다고? 팔아달라고? 에바야, 너가 나보다 배가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겨울 시즌 될 때, 좀 추워질 때쯤에, 그때쯤에 좀 내가 혹시 이제 내놓을 게 있으면 얘기해 줄게. 네가 키가 190에 120kg면은 배 안 나왔어? 딱 그냥 적절하게 잘 이제 골고루 살이 분포된 그런 느낌이고. 약간 근대 느낌이구나. 형님 뭐예요 그러면? 덜 먹었었구나. 아, 다 먹었는데 이거 먹어야 되니까. 그치, 고기 아깝지. 이렇게 하면 얼마야? 이거 4만? 4만 원? 예. 네. 보쌈이? 네. 좀 비싸네. 야, 어제 그 족발이 훨씬 더 낫다. 더 놀라운 사실은 할인 받은 게 4만 원이네. 할인 받아서 4만 원이라고? 네. 3천 원 할인 받고.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비싸다. 배달비 무려 받고. 개같이 비싸네. 보쌈이 비싸요, 보쌈이. 양추가 한 거잖아요. 이거 3인이에요, 3인. 저희가 아, 진짜? 예. 3인분이야? 예. 1인분, 2인분, 3인분. 보쌈 손이 많이 가죠. 데이트 안 했어요. 예. 미용실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, 예. 짜게 팍 식어버렸어요. 치울게요. 저 가서 먹으니까. 젓가락. 카디 테일러님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못 본 거냐면 사실 그냥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알림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연락을 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10시에 미용실을 갔지. 이제 그쯤 연락 올 줄 알았는데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. 그리고 내가 먼저 전화를 했지. 근데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. 그래가지고 뭐지? 그래도 오기 한 4시간 전인데 연락 줘야 되지 않나?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카톡이 딱 왔어.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아니 좀 뭔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.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는 10시에 연락을 받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 연락을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한 통화 했는데 뭐 그 전화 한 통화 진짜 전화 한 통화밖에 안 했거든.
근데 뭐 약간 뭐 부담된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어?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냥 안 봐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식어버린 거야.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안 하려고 그랬냐면은 욕할까봐 여러분들이. 그래서 그냥 말았지. 거기서 뭐 달래고 내가 굳이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. 아니 그런 비하인드가 있어요?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지? 네 저도 몰라요 그거는. 저도 몰랐어요. 그냥 형 진짜 피곤해서 안 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또 거기도 피곤하기도 했고. 나도 어제 사실 좀 약간 나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보는 게 맞나? 계속 연락했잖아. 보는 게 맞냐고 물어봤잖아. 어제 통화해서. 근데 뭐 좋게 풀이하자면은 그냥 알아서 뭐 기다리면 연락 줄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텐데 뭐 몇 시에 연락 준다 그래서 꼭 그 시간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? 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지. 이거 안 풀었어요. 뭔데요? 우추. 아 우추. 두 번만.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냥 입장 차이가 아닐까? 그래서 그냥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어. 서운하대. 나도 얘기했지. 나도 서운하다. 끝. 담백한 팩트 한 접시. 모르겠어.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. 그래서 그냥 뭐 별 감정이 안 들더라고. 라면이나 먹자 여러분들. 뭐 다 이미 끝난 거고. 근데 뭐 서로 기싸움하고 그런 건 아니고. 예의는 없는 건 맞지. 약속된 시간에 연락을 못 줬고 부재 중 온 거 봤으면 잠깐 바빴다 이래야지 부담이다가 뭐야. 또 내가 또 아는 게 있어. 근데 얘기 안 할 거야. 근데 굳이 그것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할 거야. 나중에 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, 그거는 그냥 어차피 뭐 안 만날 건데 뭐. 사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궁금하니? 네. 나중에 얘기해 줄게. 네, 방송 끝나고. 네, 방송 끝나고 얘기해 줄게. 네. 랄프도 궁금했나 보다. 있어. 반전이 있어. 반전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안 만나길 잘했어. 그러니까 나도 좀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쎄함을 감지하는 나의 나만의 또 센서가 있잖아. 그게 녹슬은 것 같아. 내 감대로라면은 분명히 엊그저께 전대 나는 솔로 끝나고 나서 연락하는 주고받는 그 핑퐁 연락이 잘 안 됐었어. 뭔가 거기서 나는 이제 약간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됐던 거였지. 뭔 말인지 알지? 핑퐁이 안 됐었어. 그 먼저 연락을 주긴 했지만 그랬었어. 넘어가 근데.
근데 확실한 건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면 그 화려함의 이면이 있어. 그러니까 댐댐이와 겉모습에 그게 같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일 같아. 나는 그걸 좀 느꼈어. 아무튼 뭐 나는 그 갑자기 막 부담스럽다는 그 화법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갖고 아 그냥 아 대번에 안 와도 된다고 얘기했지. 아무튼 내 잘못인 것 같아. 너무 그 화려함에 의심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내 상식대로 행동을 하는데 내 상식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상식이 아닌 거야. 그냥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그렇게 되더라고. 아니야, 그러고 와서 진짜 미용실 갔다 와갖고 바로 잤어. 맞지, 랄프야? 네. 저도 개꿀잠 자고. 원래 알파는 알파녀들이 그렇다고? 아. 무섭네, 알파라는 거. 간마라도 다행이다. 알파들의 그 행동 양식이 참 무섭다. 예전 같아서 화났지. 야, 네가 10시에 연락한다 해놓고 연락 안 하길래 내가 12시 다 돼가지고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일어났는지 어쨌는지 너의 그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. 4시간 뒤에 볼 텐데 하면서 막 따졌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렇게 안 했어.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. 그래서 아 이게 좀 그렇구나. 그러려니 했지.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 때문에 좀 약간 소름이 돋았던 거지. 그 사실은 이제 랄프한테 밖에 얘기를 못 해줄 것 같아. 좀 크게 한다더니. 조명 좀 다시 달아줘. 자, 아무튼 넘어가고요. 나는 솔로 컨텐츠 좋아. 나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. 기만이 판치는 이 세상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자. 나 진짜 여러분한테 그 말이 하고 싶어.
나의 한마디. 담배 내 피고 그러고 이제 저 방송합시다. 유튜브 하루짜리 컨텐츠는 확실하게 나왔다고? 그건 맞지. 어제, 엊그저께 즐거웠지? 저 아까 그 키 190짜리 원용이가 찍어준 사진이야. 형님 고개를 좀 숙여봐요. 더? 더? 예, 고개 숙여야 잘 나와요. 사진 잘 나왔지.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응원을 또 하는 마음이 또 있었으니까 많이 궁금했을 거야. 근데 이런 거를 내가 애둘러서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. 그래가 초반에 약간 머리가 안 돌아갔었어.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. 그래가지고 그냥 잤다고 얘기했는데 뭐 잔 건 사실이니까. 자,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. 아, 오늘도 오쇼를 해야 되나? 오늘 게임? 할 게 없어. 게임은 방송 잘 하고 나서 뭔가 아쉬울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메인으로는 안 하고. 어제 또 풍선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켤까요? 말까요? 이거를 또 켜갖고 받을까? 말까?